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이 채가 작아졌어. 잠깐 있어봐요. 모니터 저기 있는데?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계파이님도 안녕하시고, 저 매니저 고정시키는 거 알았지롱. 우리 우수유님이 알려주셔서 했지요. 네, 안녕하세요. 녹방이요? 그거 어저께 새벽에 자동으로 꺼졌어요. 아프리카 그 무슨 뭐 점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제가 출근해가지고 못해서 못 틀어놨어요. 못 틀려요? 뭐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님도 안녕하시고, 햇님뿐인 둘님도 안녕하시고, 늦뜨면 가필들도 안녕하세요. 7878님도 안녕하시고, 판다 익스님도 안녕하시고, 온도유진님도 안녕하시고, 영어님도 안녕하시고. 네, 오늘은 토스트를 해먹을 겁니다. 제가 이 토스트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 토스트 있잖아요. 오늘 뭘 이뻐? 니기님 오셨어? 토스트에다가 왜 계란 무쳐가지고 바로 해먹는 거 있잖아요. 버터 발라가지고 그거 해먹을 거예요. 일단 계란은 15개만 풀어놨어요. 15개만. 네, 녹화했습니다. 15개만 일단 풀고, 뭐 모자르면 뭐 그때그때. 오늘은 피구님 배풍선 개 감사합니다. 소금 미리 넣어놨어요. 내가 왜 풀어놨냐면은 님들이 소금 많이 넣는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본방 처음 보세요? 프랑스빵님도 안녕하시고, 키나우망님도 안녕하시고. 근데 이게 프렌치 토스트예요? 몰라, 난 집에서 해먹는 토스트예요 그냥. 꼬르륵님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해요. 가만 있어봐요. 제가 모르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네, 오늘은 토스트. 어제 고기 먹었잖아. 영어 12님. 12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팬클럽 가입도 감사해요. 자, 흰종이 형님도 오셨고, 윤유님도 22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거는 버터를 많이 발라야 돼. 뭐야 쟤 갑자기. 쟤 외에는 지인이거든요? 뭐야 갑자기 빵. 뭐야 부담스럽게? 왜 썼어? 몰라. 나 일단 토스트 좀 구우자. 일단 고맙다. 매니저도 해주고 별풍도 쏴줬어. 토스트 마가린 아니에요. 버터예요. 봐봐, 봐라, 봐라, 봐라.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와, 유튜브에? 나보다 잘못했어? 일단 토스 좀 굽고, 님들아 놀고 있어봐. 나 토스 좀 굽게. 계란이 오셨어. 말레비누요? 호초우님 별풍선 일곱 개 감사합니다. 세라님 들어오시자마자 별풍선 10개 감사해요. 스무디님도 11개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요.
계란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아, 이게 세 개는 안 되는구나.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계란 많이 많이 그러고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치즈. 이따 치즈 한번 뿌려 먹을게요. 네? 뭘 무시하지 마요. 무리하지 말라고? 뭘 무리하지 마요? 당근님 진짜? 여행 갔다 와서 어디 아팠어? 맛있겠다. 맛있겠습니다. 우리의 토스트. 아마 빵 하나에 계란 하나씩은 될 거야. 하나 반씩은 되려나?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설탕 뿌려 먹는 거. 그죠? 이 토스트엔 설탕이지. 설탕 뿌려 먹는 거. 그리고 혹시 몰라서 초코도 갖다 놨어요. 초코 퍼먹는 거. 저 설탕이 최고야. 설탕이 안 보여? 설탕 굳이 봐야 돼? 세젤리님, 와우! 계피요? 나 계피 좋아하는데, 계피 맛. 당근! 뽀뽀. 300서울. 매일 이렇게 많이 써. 진짜 몸도 안 좋으신데. 어? 그래, 눈팅 안 해도 돼. 누워있어. 아프면 누워있어. 333개가 뽀뽀뽀네, 진짜. 이따 연락할게. 위혜야, 너는 건담 다 맞췄니? 입술 색깔 이뻐? 재수없어. 다된것 같아. 브렌다님 미안하지만 맨날 오셔서 재밌게 노는 것만 해도 어디야. 나 재밌게 놀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토스트전이라니! 토스트전이라니! 여기다가 설탕. 너무 많이 뿌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내 스타일이야. 하나는 치즈 먹어봐야지. 여기도 설탕 살짝 넣을까? 설탕이 최고야. 그리고 일단 올려놓고 먹을게요. 아니, 이 정도는 뿌려줘야 나중에 이렇게 국물이, 단 국물이 나와요. 아이, 많은 거 아니야. 실제로 먹을 때더 많이 먹어. 그쵸, 테파리가 없었으면 나 먹방 못 했어요. 두 개씩만 구워야겠다. 딸기잼, 호! 그때 사놓은 거 거의 다 먹어가지고. 에이, 버섯 다 먹었어.
살짝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거 어디다 놓을, 밑에다 놓을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님들아. 역시 토스트는 우유. 햇님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어. 어우, 님 꾸준히 오셔가지고 그냥 감사해 죽겠어. 네? 한 판이야? 한 판 아니에요. 15개거든요? 햇님님 오시자마자 역시 럭키 가이.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명절 특집이라니? 그쵸? 안에. 맨 제일 아래 거부터 먹는 거예요. 제일 아랫게가 벌써 지금 녹아있을 거거든. 아, 아시네. 먹을 줄 알아. 자. 아, 이거 뒤집냐라도 정신을 먹고. 먹질 못하건데, 먹지를 못해. 살짝 줄여놓고. 자, 이거 밑에 거 꺼지시고. 위에 거, 밑에 거. 그죠? 이거, 요거. 벌써 자, 설탕에 녹아가지고 달달해졌어요. 바로 이 맛을 먹는 거지. 이 버터와 계란. 짭짤하고 달달하고. 응? 알지 사슬? 다들 알죠? 이 맛 알지? 사실은 우아하게 칼하고 포크 갖다 놓으면 잘라 먹으려고 그냥 먹죠. 지저분하더라도 참아. 제가 이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빵 먹고 싶을 때 솔직히 빵 사먹는 것보다 이거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 모르게 뿌려. 요아 미니모. 미매님 배풍 7개 감사합니다. 역시 설탕이 짱. 햇님의 달님들도 별풍 한개 감사합니다. 님 사랑님도 별풍 적게 감사해요. 여기 우산자 알죠? 식빵이요? 식빵은 많아. 식빵 많아요. 어차피 이마트 갔다가 사온 거였어요. 통 단문진지. 어떻게 우리 통 단문진님 중계방에 계셨어? 얼른 튀어와요, 얼로. 단무지님 나 이거 기억하고 있다고. 자, 요번에는 치즈를. 치즈. 임대라 치즈야. 계란 더 깨우면 돼요. 있어. 치즈. 아니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다 못 먹어요. 질려. 빨려구님도 안녕하시고, 야옹이님도 계셨고, 나혜님님 중계방에 계셔? 2개 감사해요. 얼른 와요. 정대 쪽에 삽니다. 크로스트리밍이 되겠었어. 얘 설탕이에요. 그래. 설탕이 짱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설탕이 짱이야.
이렇게 넣고 또 올려놓을게요. 버터 다 쓰겠는데 이거?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님들 해먹어봐요. 짱이야. 빵 따로 뭐 계란 따로 먹는 것도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이게 짱, 이게 짱. 미스터 피자랑 그때 그 뭐냐 제가 만든 스파게티야? 그거 많이들 좋다고 하시더라고. 계란 더 풀어야겠는데? 곰돌이 형님, 별풍선도 감사합니다. 미애야, 시청자분들과 놀아드리고 있으렴. 응? 널다 알고 계셔. 아, 계란이 모자르는구나. 씨, 나 계란이 남을 줄 알았는데. 계란 이따가 풀어볼게요. 먹고. 일단 먹고. 식으면 안 되니까. 에? 계란에 설탕 살짝 넣었고, 소금 살짝 넣었죠? 자, 맨 밑에 거. 버섯 설탕이 좀 많이 뿌리긴 했네요. 너무 손으로 좀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님들아. 네, 만능입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제비도님, 인간적으로다가 절 좋아하시는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님 또 쏘셨어.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맞다, 우유. 우유장. 커피도 먹어볼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커피가 좀 너무 달게 먹잖아요, 제가. 커피 믹스만 먹거든요. 단맛이 이걸 깨질 것 같아서. 제기동님 감상. 피고님도 감상. 휴머니스트도 배풍선 5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피부야? 그럴리가.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응? 아, 미래, 이거, 너, 이거 좋아하니? 이거 한 번도 내가 알아서 해준 적 없구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먹을 줄 아는 것 같아요? 16248님? 완전 맛있어! 설탕 좀 털어내고, 살짝. 왜요? 왜? 낚아고 있었어? 항정살 맛있죠, 니마? 토스트 저는.
아니 사실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맘보다 내가 해먹는 것들 더 맛있어. 전 제가 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 우리 엄마 기법보다 내김밥이 더 맛있고. 알잖아요, 미애가.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미안해. 그리고 부피집 가면 토스트 다 먹으면 뭐 먹을 거냐고요? 얘 이님들이 뭘 적어놓은 거는 토스트 만들어 먹기야. 또 뭘 먹으라 그래? 알죠, 민규야. 여기 가운데 촉촉해지고 완전 맛있는 거. 빵 가운데 빵 가운데 완전 촉촉해지고 계란말이 된 거. 오늘 점심이야? 오늘 점심 뭐 먹지? 밥 먹었습니다. 일반 백반. 계란 없이요? 계란 없이? 그래 뭐 나중에 계란 다 없어지면. 이거 소스 대박 맛있어. 응? 님들아 계속 뭐 누구 닮았다고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내가 싹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오늘 굳은 결심을 했어. 응? 제기동이 왜 시승 금지가 됐어? 하여튼간 보지도 못했네. 내가요 누구 닮았는지 딱 얘기해줄게. 다 빵 터질 거야. 아 얘기 한번 했나? 제가 저도 인정한 사람이 있어. 혹시 유재한 씨라고 다 아시나? 유리사님, 유리사님 계셔서 꽤나 채팅만 하신 분인데. 중계방송에서 한 게 감사드립니다. 태기 아빠는 그렇다. 어? 유재한 씨 알아? 그치, 닮았죠? 그럼 나도 인정해? 내가 그래서 내 친구 쩐이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 친구 오늘 사진 또 보내줬어. 닦고도 안 했어. 대꾸도 안 했어. 짜증나가지고. 이게. 고바 언니. 중계방송에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어떡하지? 내 킥비 아직 보낼지 몰라. 오늘은 그냥 거기서 보고 있어봐요. 내가 오늘 안 와도 내가 배울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맛있는 거. 야, 입에서 녹고 있어.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녹았어. 마우스 사참이 안 된대, 차님이. 있어봐요. 님들아 계란이 없어. 계란 좀 풀어갖고 올게요. 제가 정리해줬잖아요. 뭐 린이고 리지고 뭐 응? 온담이고 정주리고. 전 내가 봐도 유재한씨 닮았어. 있어봐요. 계란 좀 풀어갖고 올게. 여기도 있어봐요.
많이 기다렸어요? 10개만 풀어갖고 왔어요, 10개만. 간단하게 10개만. 내가 인간적으로 한 판을 안 먹으려고요. 여기 살짝 넣어야 돼. 잽싸게 내 풀어갖고 온다고. 이게 왕란으로, 분명히 왕란으로 샀는데 왕란이 아닌 것 같아. 왕이 이렇게 작아. 계란에 소금도 살짝 넣어야 돼요. 너무 싱거운 맛없어. 설탕 넣고. 욕심부리지 말아요. 다섯 개 더 끼끼트리라니. 욕심부리지 말아요, 님들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저 사람이에요. 껌딱집 안반이 안녕하세요. 치인트 피타니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227번째 팬클럽 감사해요. 잠깐만. 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해. 식으면 맛없단 말이에요.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그렇지! 설탕 녹아서. 응? 국물로 변했어. 딱 좋아. 왜야? 왜? 뭐? 왜? 왜? 무슨 일이야? 식빵은 많아. 응? 하나 좀 넣었어. 결혼이야? 인생 살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나오겠다고는 하지만 모르지 또. 한 번에 눈 뒤집혀서 확 갈지. 트레이더스 일산에 있어, 일산에. 야, 이거 진짜 쏙쏙 들어간다. 벌써 몇 개 먹은 거야? 후식이요? 기다려봐요. 빵 좀 굽고요. 오! 얹혀줘. 버터가 예, 제가 버터 할인할 때, 그래서 버터를 많이 먹어서 할인할 때 엄청 사놔요. 3, 4개 사놔, 버터. 냐옹냐옹 나비니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팬클럽도 감사해요. 어우, 그래도 나름 식빵 반은 먹었네요. 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질려. 식빵 누가 이렇게 먹는 거야? 지금 구워내면 다 먹고, 아, 다음에 새우튀김도 한번 해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해도 되겠다. 뚜껑도 있으니까. 식빵에 체크무늬로 칼집을 해서 구우면 이쁘고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먹어. 후르치링님이 언제 중급엔 갔어? 내가 지금 퀵볼을 할 수가 없다고.
요리 점심 아니 식빵 굽는데 무슨 요리 점심이야. 식빵 굽는 건데. 이옷을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 방송하면서 이옷 제일 편해요. 우주복. 우주복. 운동 선수 아니었거든요. 운동할 뻔했죠. 오우. 아, 다시 한번 보여드려. 이 촉촉한 빵. 완전 녹아. 상의만 신경 쓰는 걸로. 형장님 꾸준히 초콜릿 3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초콜릿이 먹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요, 전공이 아니라 저는 20살 졸업하자마자 그 사진관이 삼촌 집이었어요. 삼촌이 기술이나 배우라고 거기서 바로 한 거예요. 블랙키친이 오셨어? 됐지요? 아직까지는 안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안 질렸어요. 트링기님 들어오셨어. 잘 들어왔어. 어떻게 중계방 갔다 왔어? 중계방 욕한 사람 없어? 이렇게 감사. 아, 버터 버터. 배불러. 오늘은 캐치님. 단문진이 오셨어? 중계방 입성이 아니라 중계방 입성이 아니죠. 운하기 파인이 실수했어. 본방 여기 버터 그러네. 버터가 없어서 못 구워 먹을지도 모르겠네. 엄마 솔직히 어저께 너무 추워가지고 문을 많이 못 열어놨어요. 그 물 얼까봐. 그랬더니 아직도 고기 냄새 솔직히 안 빠졌는데 이거 버터 냄새 오늘 죽었어. 큰일 났어. 그래서 어저께 저 방에서 잤어. 건너방에서. 어제 건너방에 잤어요 어저께. 근데 계란이 또 계란이 하나밖에 안 남은 관계로 마지막 굽고. 계란이 없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한 판을 안 먹을 거야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부끄러워. 싫어. 나 몇 개째예요 님들아? 나 몰라. 나 몇 개째야? 혜님이 다시 들어오셨어. 자, 또 없어지는 우리 식빵들. 응? 아, 뜨거워.
그쵸? 다른 거 먹어야겠죠? 인간적으로 계란 한 판 먹는 건 아니야.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안 돼. 그런가 하면 안 돼. 이거 이제 여기 끌고 와서 먹을게요. 아니거든요. 저 배부를 때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배고 있었어요. 딩딩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쌤 여기도 한번 해 먹을게요. 항상 그 자리님도 중계방에서 계속 쉬고 계셔. 감사합니다. 잘해드릴게요. 본방으로 올려놓으세요. 싫어요. 다섯 개 다 먹을 거예요. 한 판 먹는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한 판님 먹는 여자라 그럴 거 아니야. 냠냠 꼬꼬인데 중계방에서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중계방님들이 이렇게 혜니님 보여요. 나 혜니님 보여요. 쫀쫀님아 25개 먹는 여자와 30개 먹는 여자는 달라요. 한 판과 한 판이 아닌 거잖아. 나무빵이야? 거의 다 먹었네. 삐졌나 봐. 수루수님도 계셨어. 아, 역시 그래도 이거저거 해도 설탕이 짱입니다. 너무 뜨겁다 근데 뭐. 좀 식다 식자 뜨거.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끄고. 라면 먹을까 말까? 님들아 모든 건 영혼이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까 말까, 저거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저거를 사고 싶은데 살까 말까, 그럴 때 먹고 사야 돼요. 언제 그걸 사 사고 싶은데 사야 돼. 그래요. 나 지금 몇 개째예요? 플랜비 기다려봐요. 11개 먹었어요, 저? 많이 먹었네. 그치, 햇님 뿐인들님. 닭발 먹어요. 아니야, 저 배 차고 있어요. 아니, 이님들 봐라. 제가 무슨 개물나라가 배 차고 있거든요. 아니, 꼬르륵 소리 아니야. 제가 가끔씩 이게 좀 속에서 트름 아님 트름이 나와요. 꼬르륵 소리가 가끔씩 들리던데 방송에서. 안 고파요. 그래도 50% 탔어. 응? 햇님 뿐인 둘이 왜? 내 기억 못한다고? 강아지 맨날 손 물린
근데 아니야? 나또 기억 못하는 거야? 미안해. 제 귀여운 여자 알잖아. 메멘토 방송. 청담문진님 웃겨? 재밌죠? 물어보지 마. 나 기억 못하니까 물어보지 마, 이제. 이제 물어보지 마. 내가 기억하냐고 물어보지 마. 아, 하나는 딸기잼. 일단 설탕 두 개. 햇님 바라기는 맨날 들어오시면서 내가 기억을 왜 못해요? 그럼 주님 바라. 케찹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1234님. 케찹은 감자튀김 찍어 먹을 때만. 자, 이제 마지막 3개 남았으니까. 딸기잼 그때 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먹어버렸어. 딸기잼.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있을려나 모르겠네. 그쵸? 토스트는 에피타이저지. 네, 케찹은 작았죠. 어, 해피주만이 진짜. 야, 님들한테 뭘 못할 것 같아. 아주 그냥 얘 진짜 예리해. 케찹은 되게 작았잖아요. 제 케찹 별로 안 먹거든. 자,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딸기잼에? 고추장 같은데? 세라님, 세라. 뱀부설계 감사. 우리 시시리 가야지. 어. 아, 또. 아, 또. 레몬 향기 사랑님, 뱀부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딸기잼에 감동하셨나? 감사해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너무 뜨거워. 칼로요? 싫어요. 이거는 집어가지고 딱 뜯어먹는 맛에 먹는 거지. 칼로 뭐 이게 프렌치 토스트야 지금? 프렌치 토스트를 열 몇 개를 먹어? 아니잖아 그건. 응? 와플이나 좀 이렇게. 응? 이렇게 잘라먹고 그러는 거지. 사촌동생 만나서 먹방 찍고 오셨어? 아, 뜨거워. 덜어 먹어야겠다. 너무 뜨겁다. 이걸 살짝 덜어서. 그 오빠야가 친오빠라는 거야? 누구 오빠라는 거야? 어우, 딸기잼이 막 흐른다. 너무 많이 뿌렸나 보다. 어, 이거 40분, 오늘 방송 일찍 끝나겠는데? 방송 일찍 끝나겠는데, 오늘? 나 오늘 요리해 먹느라고 오히려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빨리 되네? 저, 딸기잼 언제 샀죠?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햇님님 별풍선 3개 감사용. 딸기잼 질질. 여러분 님들아 토스트에 딸기잼 찍지 마라. 여기 설탕이야. 설탕. 하니님,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하니님. 계속 보고 있었다고.
님들아, 나 못 봤어. 가만히 있어봐. 나 마우스 움직일까. 가만히 있어봐. 누구는지 기억이 안 나. 고바오님, 백보수 300개 쏘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제가 너무 징그럽게 많이 먹었죠? 자. 그래도, 한 입 아. 딸기잼. 오, 딸기 떨어진다. 촉촉하게. 빵이 안 보이죠? 다 계란같이. 응? 어? 갓바위? 갓바우? 갓바우가 왜, 뭐야? 왜? 너 왜 이렇게 쏘냐 오늘? 왜 그래? 이건 뭐 사는? 고맙긴 한데. 잼들 다 나왔어. 너무 많이 뿌렸나봐. 너무 더럽다. 치워야겠다. 아, 이제 빵이 두 조각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신히 조신히 먹어보도록 하여. 뭘요? 건담? 그래, 그거 천천히 좀 맞춰. 벌써 맞추면 어떡해. 하루 만에 맞추면 어떡해. 아, 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메인만 찾고 있어. 막 메인님의 술빵이라고 그러고. 1년입니다. 아, 뜨거. 아직도 안 식었어. 아, 손 뜨거. 금방 완전 손 완전 빠져졌어. 어, 완전 뜨거워요. 하지만 놓칠 수 없어. 고바우님, 또 감사함. 또 선배께서 줬어. 감사한데 감사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거. 나 근데 진짜 어색해져 이러면.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좀 어색해지긴 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고바오님, 조신히 잘 먹을게요. 늙어봐. 살에 잘 들려. 하늘에서 온 별님 스티커 한 개 잘 쓸게요. 응? 살살? 근데 아까부터 갓바오가 뭐야? 왜 갓바오라 그래요? 아, 응? 고바오님이 왜 갓바오야? 지우, 지우디 갓? 신? 갓. 신. 갓바위 잘 말장난? 갓바위 말장난? 신. 신바위. 아! 아, 신! 신이라고, 신! 아, 파. 고바운일. 아, 이러다 죽겄네. 아, 죄송해요. 말귀가 좀 어두워. 나이가 많잖아요. 아, 토스트 다 몇 개 먹었어요?
갓바오님, 백품 산지 또 감사합니다. 갓바오님, 알았어, 이제는 갓바오, 여기서는 갓바오님. 안 느끼해 아직도. 어떻게 나 아직도 안 느끼해. 나 그러고 아직 안 질렸어. 어떡해. 님들아,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먹고 토스트 사 먹는다고 해서 이 맛이 날 것 같아요? 안 나? 밖에서 토스트 버터 이렇게 많이 뿌려줄 것 같아? 안 뿌려줘? 아. 갓바오님아, 그만 싸요. 그만 싸. 밥값 나와서, 밥값 넘게 나와서 지금. 갓바오 나가. 지금 밥값 나왔어. 됐어, 이제. 이제 즐겨요. 갓바오님 즐겨. 이제 그만 싸도 돼. 맛있는 거 많이 사먹을게.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그만 싸도 돼. 한님이 그렇게 많이 쓰면 부담스러워. 남자분이셨어? 근데 갓바오니? 남자세요? 남자세요? 갓바오니 남자셨어? 진짜? 왜 안 뛰어나셨어? 말 좀 해봐요. 남자셨어? 아유,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잘해줄게. 몰라서 얘기도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그만 써! 그만 써! 니마! 니마 그만 써요! 알겠어! 니마 그만! 방종 헤어갔네. 알겠어요 니마! 그만! 알겠어요. 자 이거 그만! 나 이러면 나 못 먹어! 못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 그만! 그만 됐어요? 갓바오 됐어. 이제 꼭 남자분이니까 또 꼭 기억하고 있을게. 이, 사귀라고?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요? 응? 내가 배풍선 안 쏘셔도 남자분이면 다 기억해. 어느 날도 없으시거든 남자분이. 싫대요? 싫대? 거절했어요? 술방 가야겠다. 소주 마셔야겠네. 이거. 응? 어떻게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까요? 속상하네. 과장인 삼수로 유혹하면 유혹하면 넘어오려나? 님들아 어쨌든 나 다 먹었어. 배가 안 차는 관계로 플랜 B를 준비할게. 요.
아이쿠. 그래도 빵 먹었으니 시원한 라면 정도는 먹어줘야지. 자, 일단은 이걸 좀 치우고. 너무 지저분하다. 노고들 있어요? 오늘은 추억의 안성탕면. 우리 안성탕면. 우유로 라면을 끓여요? 어떻게 그래? 안성탕면.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제가 먹방하면서 라면 종류를 아주 여러 개 먹어봐. 고바원이 나오셨니? 나 거절하니? 별풍 쏘는 감자들여. 하지만 날 깠어. 내가 또 저는 제 이상형이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응! 나도 싫어. 라면 익을 동안 뭐 먹는 거라고요? 남겨놓았던 다 먹지 못하였던 우리 베스킨 라빈스 알레나님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선물. 아 이거 아까 꺼내놨어야 되는데. 아 너무 딱딱한데. 그쵸, 먹는 건 끊기는 거 아니야. 끊으면 안 돼. 엘리 후르치레니니 별풍사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맛일까요? 이거는 초콜릿 맛은 확실해. 술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입술색 이뻐요? 나 지금 입술 다 지워졌는데? 엘리나나님 잘 먹었다고 문자 드려야 되는데. 술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술 자리 재밌잖아. 음주 가무. 하트님 별풍선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요. 토토로님 얘기해봐. 술 좋아하는 사람 지금 못된 사람 그거 뭐야? 그런 편견은 버려요. 예. 네. 과자도 있고 초록색에 녹색. 그러니까 뭐지? 녹차맛하고 초콜릿 맛 같이 있어요. 초콜릿 수비에 이거? 몰라. 그래요, 알아. 초록색이 녹색인지 알아. 에이, 뭘 또 그것도 등자같이 또 달려들어 또. 유유님 되셨어? 왜? 고바오니 왜 상남자? 또 무슨 얘기 하셨어?
아, 근데 나 녹차 맛 써. 제가 녹차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칭튼이 별풍선 사기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오, 이건 맛있다. 근데 속에 치즈로 있는데? 아니, 아몬드 버거는 어저께 먹었어요. 네, 나라님, 여기는 본방송입니다. 아, 이제 글씨가 또 하나씩 다 보이네요. 님들아, 이제 얘기 좀 해봐요. 나 이제 좀 보여. 네, 스무디님 왜요? 아이스크림, 어, 내가 지금 배워 먹었는데? 더러울 텐데? 괜찮아? 괜찮아요? 네, 라면 끓이는 겁니다. 유튜브에 광고 안 나와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 아니야. 라면에 전 밥 말아 먹는 거 싫어해요. 위에 글 바꿔주라고요? 쪼롱쪼롱 쪽님, 제 거 많이 안 보셨구나. 큰일 납니다. 저한테 방송 중에 마우스 만지라고 하면 안 돼요. 휴머니스트님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날씨도 추운데 얼른 뛰어가요. 아, 단무지! 단무지 꺼내왔구나. 기다려봐요. 나 그 님 너무 웃겼어. 단무지 보고 어떤 님이 단무지 먹방하냐고. 통단무님, 통단무. 단무지. 내가 좋아하거든, 단무지를. 플래시. 여기있습니다, 선생님. 응? 단무지가, 치즈 단무지가 있어요? 아, 네, 뭘 직접 잘라! 팔아요, 이렇게! 내가 언제 자르고 있어, 이거를. 응? 도도님이 오셨어? 성성님도 계셨고, 응이아님도 계셨고, 캐서더님도 계셨고. 응? 515동님도 계셨네? 아, 이제 보인다. 물이 아직 안 끓고 있어요. 치자. 치자 맛 단무지 맛있는데? 왜요? 바람이 전 이렇게 느껴졌어. 이칠님 안녕하세요. 춘삼이야? 쪼롱쪼롱님, 베푸는 50개 감사합니다. 갓바오님은, 당신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많이 써? 나 지인인가? 나 알아요? 나 아는 사람이야? 누구지? 적당히, 적당히 먹어요? 엄마, 엄마. 무슨 구나민, 구나민 얘기하지 마! 아빠 언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만 자요! 그만 자! 저님 정말 좀 그런다. 혹시 그대 설마 설마 아니지? 점점 의심이 가고 있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군함 심려도 잘 먹을게요. 저 오늘 좀 적게 먹는 거 같죠? 아닐 거야. 설마 친구 아니고 친구 아니고 뭔데? 저 나이요? 저 36인데요. 나이 물어보니까 또 그 남친 아니네. 몇 시간 동안 입만 그래도 한 3-4시간은 입맛 없었어요. 그래서 한겨? 응? 닭. 무슨 얘기시지? 나 또 이해 못했어? 응? 나이가 동갑이라서 많이 썼다는 거야? 우리 친구야 그럼? 81년생? 닭띠? 어? 누나 위 가가? 누나 위 가가? 저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래도 별풍선은 잘못 눌렀어. 저분 내가 봤을 때는 별풍선 잘못 눌렀어. 애거운이죠. 긴가? 아 저분 이상해. 저분 이상해. 뭐야 저분 뭔가 이상해. 저 술 취했다. 내가 봤을 때 술 취해가지고 지금 별풍 쏘고 난리난 거야 지금. 술 드셨어. 술 드시고 지금 별풍선 내일 아침에 발로 찬다. 입을 찬다. 하얗게 간다. 후에 아침에 그 별풍선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나 보고 후회되면 얘기해요. 다시 내가 싸줄게. 내가 다시 붙여줄게. 이씨냐고. 이씨야? 아닌데요? 이씨 아닌데? 그래요. 대신 수수료는 빼고 내가 붙여줄게요. 후회되면 톡해요. 통역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일십 백점 마심. 응? 응? 일백점 마심. 일십 백점 마심만. 응? 님 지금 저한테 5200개를 썼다고요? 아니 5200개를 썼다고요? 어? 어? 응?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응? 이상하게 저님만 쳐다보겠네? 이상하게 저님만 쳐다보겠네?
뭐야? 나 이 상황이 뭐야? 쫀다님 이제 오셨어? 어떡해? 토스트는 끝났어. 웃자! 그래, 웃어요. 우리 모두 웃자. 몰라? 나도 저게 무슨 말인지? 꼬들꼬들 꼬들꼬들 제가 꼬들면 좋아하거든요. 투명거리도 안 갔거든요 또. 안성탕면 역시 뭔가 옛날 분식집에서 먹던 그 라면 맛. 아, 추억의 맛. 응? 무슨 일이지? 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을게요. 응? 스무디님 왜 또 이 방금 불렀는데 너무 좋아해. 나 녹여서 좀 먹을 건데 한 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최장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애는 재우셨어? 명석 언니도 있어. 오 완전 와 이거 완전 꼬들꼬들. 오. 아 계란 아 계란 다섯 개 남아 있었는데 아 계란을 거 그랬나? 아 생각 못했네. 안성탕면이요? 서울에서 많이 먹다면? 그간 속에는 채팅 금지 외대감이었어. 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에? 무슨 말 있는데? 무슨 말 했어? 저는 계란에 아무것도 계란 빼놓고는 파 막 이런 거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관심 갖지 말라고? 왜 관심 가지면 안 돼? 라면 땡겼어. 다 알아, 다. 짱아당님 왜 대답 뭐 물어보셨어 뭐 왜 뭐 왜 무슨 말 안성탕면입니다 해산주스님 순수해요? 아니?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 운동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스트레칭. 추천 꼬봉수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 이상해? 혼돈 그 자체야? 재밌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막 정적인 거 싫어요. 막 혼돈 속에 빠져있는 거 되게 재밌어.
네, 서울 태생입니다. 왜요? 촌스러운 것도 매력이야. 촌스러운 것도 괜찮아. 그렇다고 세련되지도 않았잖아. 노도인님 너무너무 실식하는 것 같아? 한니님 정말? 님 여자야 남자야? 여자지? 다 여자들만 귀엽대? 왜 라면 먹어요? 물 올리고 고민. 그치, 그게 정답이네. 밀크티 이다이다가 자 모두 쫓아내야 돼. 이다이를 유재환이라고. 유재환, 유재환입니다. 유재환. 제가 싹 정리 끝났습니다. 내가 인정한 유재환씨. 내 인정했다고 유재환씨는. 억울하고 술 마시네. 아르마이님 그 뜻이었어요, 그게? 유재현 씨요? 박명수 씨랑 같이 출연하셨던 거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웃으시는 분? 똥똥 해가지고. 아, 나 오늘도 통통해 보이긴 하나. 씨, 몰라. 씨, 얼굴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 잠시만. 저 단무지 라면 먹을 때만 먹어요. 아니 솔직히 휘성씨는 아니지 않나? 나 모르겠어 휘성씨는 잘. 꼭지 말아봐요. 단발. 완전 방어지 머리 같다. 어머 너무 웃기게 생겼다. 꽂아야 돼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꽂아야지 더 여성스러워 보여요. 빼면은 더 남자처럼 보여서 안 돼. 시켜서 미안. 시키지 말라고 그런 거. 여자, 여자. 님, 저 님, 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저한테 쏘신 거 맞아요? 나한테 쏜 거 맞아? 나한테 쏜 게 맞아 진짜? 내일 하이킥 차시는 거 아니야? 나 싫다며요. 어? 감사해요. 감사는 한데 사기 진짜 사기진 않겠지만 별풍을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이럴 거면 한번 보자고. 보자는 건 또 싫어? 님아 감사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많이 써? 내가 뭘 해준다고 지금 님 술 취했다고 맨날 계속 놀리고 있는데 금방 써요. 빨리 먹고 끝내야지 이거. 벌써 1시간 20분이네.
감사해요, 갑바오님. 방송 잘하는 것 같아요? 컨셉이 없어서 그래요.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막 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저 컨셉 그런 거 잘 못 잡아요. 어색해져. 그리고 가식적이 돼버리죠. 가식적으로 하면 안 돼. 아이스크림 딱 좋아요. 딱 좋아. 안 녹았어. 하지만 자주 올게요. 님 혹시 진짜 외국분이세요? 외국분이신가? 아, 컴퓨터 고장? 컴퓨터 고장에서 세 개 쏠라 그러는데 사백서 쓰셨죠? 그지? 그지? 어제 탕면 진짜 매워요. 나 그때 죽을 뻔했잖아. 뭐지 근데? 초크초크예요? 아, 너무 느려요? 컴퓨터가? 괜찮아요. 저도 느려요. 남은 오뎅탕 좀 미애디가 좀 먹어봐. 나 저거 못 먹겠어. 너무 매워서. 뮤뮤님 저분님 봐라. 또 다 깐다. 왜요? 왜요? 통담문이 왜요? 네, 우유컵에 술방? 술방 다음주 일요일로 할거야. 쩐쩐하고 매랑 같이 셋이 살겁니다. 아니, 전님 이상해. 근데 인사하기도 힘들어. 이마 감사해요. 감사는 진짜 인사도 못하겠잖아요. 뒤로 가니까 얼굴 작아 보여.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빨리 보고. 야, 감사해요. 갑바오니래도 말해요. 취하진 않아. 취하진 않아. 취한데. 아, 완전 국물도 맛있네.
좀 쪘어요 저? 안 쪘어요. 얼굴이 유난히 어제부터 좀 부어 보이긴 해. 배요? 70%? 안 돼요. 무슨 라면 갖다 주세요. 송송님 가세요. 잘 가요. 날씨 추우니까 빨리 뛰어가고. 도도님 가고요. 잘 가요, 이쁜이. 아, 라면 다 먹었다. 아, 가빠오님은 안 쑤신다고 하시면 편안히 더 먹겠는데. 어떻게? 고민되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응? 먹어라. 먹어도 돼요? 고바오님 그 대신 진짜 그만 써주셔도 돼요. 진짜로. 제가 먹다가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여기 쏘시면 맛이 안 나. 이렇게 맛이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미각을 잃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배 채울 때까지 일단 먹을게요. 어라? 저기 고기 불판이 있네? 고기 불판이 있네? 있어봐요?
간만에 타임을 이용해서 씻어 갖고 왔어. 이따 후루룩 먹어야 되니까. 에? 자주 놀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가 냉동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녹이는 중이에요. 기다려봐. 알레나님도 여기 계셨네? 제가 원래 오늘 고기 먹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추나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고기만 먹을 거야. 잘들 놀고 있었어요? 마음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딱 좋아, 딱. 오. 오늘은, 아이고, 머리가. 오늘은, 원래 고기 먹방이었어요. 님들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고기. 오늘은 고기 먹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기 조금만 먹을 거예요. 그냥 한 판 정도만 먹을 거예요. 싫어요, 내 건데요? 녹차도 먹을 건데. 알레나님, 알레나님 준 거. 응? 왜,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고바오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표현이 서툴어서 그래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게요. 그걸로 감사합니다. 고바니 왜? 무슨 일 있어서? 간단하게 한 세 줄 정도만 먹을 거예요. 원래 나는 다 먹었어요. 아름다워서 나가라니. 누가 아름다웠어. 어? 고기 보고 올게요. 고기를 굽도록 하죠. 예? 안 익었어요, 가지님? 왜?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님들아,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고기 딱 세 줄 정도만 먹을 거예요. 근데 비계 많은 걸로. 비게 많은 게 없네. 어머, 이거 뭐가 묻은 거야?
삼겹살 토스트죠? 삼겹살 토스트. 딱 세 줄만 먹을게요. 아니에요. 오늘 고기 먹방입니다. 오늘은 토스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남은 거는 그 다음 날에 다 먹었고 이거는 따로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 이거는 그거 뭐냐 김치찌개 먹으려고 사놨던 거. 응? 대머리 문어 대머 언니 들어왔어? 대머리 문어 언니 별풍설게 감사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 왜? 자존심 이상해. 고바 언니 왜? 무슨 일 있었어? 네, 남친 없습니다. 네, 그때 문어 잘라줬던 언니. 녹방 같지만 생방입니다는 뭐야. 대머리 언니 별풍선 다 50개 또 쏘셨어. 고바 언니 저랑 동갑. 닭띠라면 같이 동갑이라면서요. 아까 누가 해석해 주셨어. 싱싱싱 마미님. 중계방송에서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중계방송에 아직도 많이 계셨어. 많이 계시네? 저 11개 먹었어요? 소스? 11개 먹었어? 많이 좀 먹었다. 우후! 후! 고기 후후! 좋아! 후! 햇님의 린님 린 혹시 그건 아니죠? 린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그러네. 라면도 먹었네. 고바오님아 100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님에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 제가 표현이 또 틀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바우님, 갓바우님. 여기서는 갓바우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베큐 같아. 님들아 이거 바베큐 같아. 이봐 이봐. 아 우리 문어 언니도 또 별풍선 이렇게 쏘셨어? 감사해. 컴이 안 되세요? 갖고 고바 언니 어떡한데? 아. 제가 고기에는 탄산이지. 탄산 좀 갖고 올게요. 고기를 자르도록 하죠.
너무 두꺼워서 안 잘려. 됐. 네, 더 익혀야 돼요. 아직 안 익었어. 우리 토크방 할까요? 아, 오늘 2시간 또 넘겠네. 아, 웬만하면 2시간 안 채우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대머리 모노님 안녕하세요. 볼 때마다 귀찮으니 왜 볼 때마다 고기 굽고 있어? 왜 고기 좀 구우면 안 돼요? 이마트 양념 목살 사 먹었어요? 그거 별로 맛있지 않아요? 나 어저께 좀 그랬는데 그게 남겼잖아. 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뭐 체해가지고 뭐 손을 따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위에 메뉴야? 괜찮아. 여기 있는 애들 다 알아.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닌 거 다 알아. 피곤은 딱 잠들기 전까지 살짝 피곤한데요. 아, 아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살짝 피곤한데. 낮에 깨웠을 땐 괜찮아요. 체력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워낙에 체력이 좋아. 댄스 스포츠 하는 여자? 냄새 어차피 고기 어저께 냄새 아직 안 뺀 거 같이 빼지 뭐. 같이 빼는 거야.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요? 나 할머니 목소리라던데. 삼겹살에 치즈요? 아우 노노노노 고기 맛을 해쳐서 안 돼.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지 마요.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야. 고기는 고기 본연의 맛으로. 어? 독배님 언제 오셨대? 방금 오셨어? 오늘은 고기 먹방이에요. 마늘 오늘 고기 먹을지 몰랐다니까요. 마늘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고기만 먹을 거예요. 퐁듀 이렇게 딱 찍어 먹는 거. 퐁듀 먹고 싶다. 쩐다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매니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치즈 등갑이 안 매워요? 어머머. 치즈 등갑이는 매운 거 아닌가? 안 매운 건가? 이제 슬쩍슬쩍 한 10%만 더 익으면 될 것 같아요. 알잖아, 고기 구울 때 채팅창 못 보는 거? 뭐라고 하지 마요. 나 진짜 좀 좀 어쩔 수 없, 좀 봐줘요. 좀 고기 구울 때는 채팅창 못 본다고, 어? 수화리 좀 주지 마. 고기가 지글지글 거의 다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누르셔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요. 나 그래서 저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어색해진다고. 나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안 본다고 몇 명이 있는지 잘.
너무 두꺼워서 입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옆에도 익혀야 돼. 아, 이거 익는 동안 뭐 다른 걸... 아니다. 날 괴물로 볼 거야, 또. 뭐 먹는다고 하면. 비계예요? 비계? 완전 비계. 비계. 비계 맛을 아는 자가 진정한 고기 맛을 아는 거죠. 그럼, 그럼. 오, 이 얇은 고기는 이제 다, 거의 다 익었어. 익었어! 이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삼겹살. 비계 많은 부분 삼겹살.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뭐 올려놓을 거 없나? 올려놓을 데가 없나? 빵! 오! 천재! 나 천재인가 봐. 어, 완전 천재 같아. 다 익었습니다. 어, 점점 또 애가 또 이상해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자,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먹방 시작할게요. 상추가 없어요. 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먹어야 되지, 또. 맛있어 보여요? 역시 맨날 맨날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고기는 언제 먹어도 어느 순간 먹어도 고기는 고기야. 명은이 형 다 먹을 수 없어. 어저께 조금 남은 거 덜어서 버렸어. 라면도 부쪽 먹으라고요? 고기는 고기대로 먹을래요. 그쵸? 고기는 참기름. 참기름. 성공. 고기는 배가 불러서 먹을 때도 맛있어요. 전 항장살도 아니고 평양살도 아니에요. 그냥 비계. 그냥 비계. 좋다. 고기 먹으니까 고기로 만분하니까 좋네요. 한거? 어? 응. 수육 좋아해요.
아니, 보쌈 세 번은 아니요. 전 두 번 했나? 두 번 했어요. 족발이야? 족발은 껍데기. 다 손, 왜 손? 손 올리려고 그래서? 조그만 거요. 이 튼튼합니다. 아, 김치요? 고기가 많아서 좀 느끼지만 먹겠지만 고기가 별로 없어요. 매점 없잖아요. 마우스 손 댈까요? 해도 괜찮겠어요? 아, 이거 비계 많다. 아, 맞다. 삼겹살은 아니, 물냉면. 아, 나 물냉면 먹고 싶다. 아! 아, 코럭코럭. 아. 갑자기 근데, 님대로 또 치킨 소스가 빨라졌어. 잘 안 보여. 내일 몰라요. 결혼이요? 몰라요. 할지 안 할지. 근데 유미라, 난 살코기 조금만 잘라 먹어도 되나? 살코기 너무 많아. 살짝만. 살코기 많은 부분만 좀 잘라냅시다. 껍데기랑. 아, 껍데기 됐다. 조금만. 뼈 있는 부분이랑. 살코기가 비계 맛을 너무 해치고 있어, 지금. 안 좋아. 됐어. 아, 우리 문어 언니랑 먹으면 참 좋은데. 살코기만 드셔가지고, 그분은. 살코기는 언니가 먹고, 겹대기는 내가 먹고. 독백님만 밥 없다.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모르나님, 저도 비계만 먹고 싶어요. 비계 먹방 콜. 저도. 닭도 무조건 껍데기. 살코기가? 아, 소금 안 뿌렸으면 춘삼이 좀 주는 건데.
소금 너무 뿌렸어. 아, 망원순이랑 그렇게 맛있네? 저기 사장님이 저 아세요. 많이 나가네. 그렇게 한 번 살 때 막 2만 원씩 사고 먹으니까 사장님이 저 오면 알아. 아이, 오셨어요. 그냥. 오랜만에 오셨네. 그냥. 찍어 먹고 있습니다. 아, 무슨 살코기 많아. 에휴. 정말 비계만 먹고 싶다, 진짜. 고기는 사랑이죠. 살코기요? 쥐살 무슨 맛이냐고요? 고소한 맛이죠, 고소한 맛. 범프리카 뭔데요? 응? 돼지 비계만 파는 데가 있어요? 어디? 배고프장님. 아닌 얘기야? 설탕이었습니다. 안 넣을게요. 아, 느끼하니까 느끼할 때는 탄산 마시면 돼요. 입 싹 헹궈주고 싹 소화 싹. 아, 그렇네. 원래 고기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오늘 원래 고기 먹을 생각이 없었다니까 오늘? 오늘 딱 라면까지였어요. 고방을 나가셨어? 이제 못했는데. 이거? 오란시 레몬. 이마트 가서, 어저께 이마트 갔다 왔는데, 이마트 6개 있잖아요. 6개 달려있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싹 먹을 거였어요. 미에! 서른세 감사한데? 그만 싸. 괜찮아.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싸. 아, 왜요? 미일 지금 뭐 술 마시고 있대요? 아, 맞다. 제 봉화 막걸리 먹고 있구나, 지금. 그거 진짜 맛있지. 역시 비계 맛. 그리고 저는 고기를 되게 두껍게 썰기 때문에 코코 씹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 걸려?
야채님 오셨어? 다 구웠어요. 굽는 소리가 끝났어. 이제 없어. 왜? 님들 아침 2시간 지났어요. 그만 먹어야겠다. 필요했어요? 없는데 배고프다님 배풍 소식 감사합니다. 참 이님도 꾸준하셔 진짜. 체리님도 조선 이런 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23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님들아 고기가 없어요? 예전밖에 안 남았어. 살코기는 먹기 싫어. 응? 중계방에서? 아 중계방으로 진짜 가보고 싶다. 아 궁금해. 이거 식빵 고기 탈까봐 잠깐 올려놨던 식빵이 맛있겠는데? 오! 바삭해! 응? 고기가 날 싫어하려나? 아,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다. 옛날에 고기 처음에 구울 때 왜 식당 가면 이만한 비계 주잖아요. 네모난 거 판 이렇게 하라고.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비계가.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냐고. 먹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거. 우기기 맞죠? 우기기 대망님 중계방에 저분 항상 중계방에서 노셔. 중계방에서 배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그거 먹으려다가 친구들이 진짜 막 나 돈 만 쌍욕을 하던지. 안 된다고. 아 점점 후리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지 언니야. 내가 창피해?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 국밥 언니 오셨어? 계셨어 원래? 내가 그렇게 창피했어? 안 돼요. 미식당 나가면 안 돼요. 저 입이 약간 쓰레기라 감정 할 수가 없어. 다 맛있어 얘. 짭조름하고 달기만 하면 다 좋아요. 싱거운 것만 아닙니다. 네 체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판은 고기 좀 다 내리고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굽기 귀찮다. 그리고 쓸 데가 있어. 이거는 요리에 넣어야 돼. 자 님들아 지금 2시에 넘었어. 이제 놀자. 내려놓고 놀자.
치우고. 치우고 넣읍시다, 치우고. 덜어 죽겠네. 자, 어? 이제 녹화 끊고 우리 놀아야죠. 자, 자, 오르침을 꺼내고. 님들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 많이 쏘신 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리액션을 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나 그런 거 어색해. 자, 잘 먹었습니다. 내일 배워요. 안녕.